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평가의 과목이 더 많아진다. 그래서 내신에 영향을 받는데 방식이 구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니까 변별력은 낮아질 거다. 수능은 공통 과목을 보기 때문에 쉬운 수능의 기조를 유지할 거다. 뭐 최근에 뭐 영어 갖고 어렵게 나오긴 했는데 사실 그 난이 분열이 뭐 쉬운 일은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. 그래서 수능의 변별력은 낮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는 평가할 만한 근거가 좀 약하다고 느껴서 자체고사, 논술이나 면접 같은 자체고사를 강화할 수 있고 그 종류가 학생고서류나 면접이나 논술 같은 방식대로 활용할 수 있을 거다. 여기에 수능의 변별력이 낮아지다 보니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렇게 수시, 그러니까 생기구나 내신 점수를 가지고 뽑는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확대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내신의 변별력이 낮아지니까 얘가 더 뛰어난 등급이지 제가 더 뛰어난 등급이지 모르니까 수능 최저로 제출해. 그러면 수능 최저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수능 최저가 보통 뭐 상합 7 이렇게 말하고 그 상합 7이라는 게 뭐냐면 세 과목의 등급을 합쳐서 7이라는 숫자를 만들어요. 그런데 아까 그게 상대평가니까 1등급 만약에 상합 7이면 세 과목의 2등급, 2등급, 3등급 뭐 이렇게 바꿔나 뭐 3등급, 3등급, 1등급 이렇게 바꿔나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리고 학부마다 전형마다 어떤 과목을 꼭 포함한 상합 7 혹은 뭐를 제외한 상합 7 이런 거 있습니다. 그래서 영어가 이제 의미를 갖는 건 아무래도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9점만 넘으면 되니까 수능 최저를 맞출 때 영어를 1등급 만든다고 가정하고 사실 그래도 지난번에 4.7%밖에 안 나왔거든요. 영어가 재수생, 내수생들 빼면 현역들은 3% 정도 될 것 같은데 영어 1등급도 사실 뭐 매우 높은 거 이런 얘기죠. 어쨌든 영어를 1등급으로 맞춰놓고 나머지 두 과목에서 6을 맞추면 상합치이 되지 않냐 이런 전략을 많이 세우긴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러한 변화 때문에 수능 최저가 더 많은 학부, 많은 전형에서 사용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 이어지는 정리를 해보면 수시는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데 서류평가가 확대되고 그 수능 최저 확대될 거다 아까 설명드렸고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의 전형이지만 교과평가, 그러니까 생기고 반영을 한다, 그 다음에 면접 과거에서 똑똑한 학생인지 직접 확인해보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.